네, 소틱 이펙터입니다. 소틱, 네, 슈퍼 스위트, 소틱. 발음하기가 너무 어려워. X라서, 네. 개인 하나, 얘도 개인 하나 하겠네? 가운데 안 걸려. 가운데 안 걸려, 얘는. 오, 빨간색. 너무, 근데 진짜, 얘,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여기에 요즘에 끼는 게 있거든요. 풋, 뭐, 도움 되게 잘 밟게. 근데 얘는 끼면은 오히려 안 좋아요. 이건 팁이에요. 제가 껴서 했었거든요. 그럼 끼면, 그리고 이게 여기 밑에 벨크로를 달잖아요. 벨크로 달고 하면 벨크로가 그 높이가 있다고, 그것 때문에 얘가 이렇게 돼요. 그리고 꼈을 때, 모르겠어. 이게 또 잘못 걸려요. 이렇게 눌리고, 좀 이렇게 돼. 그래서, 다시 안 눌려요. 좀 이렇게 쳐야, 이렇게 뺀 다음에 다시 눌려야 돼. 그러니까 이걸 끼지 마세요, 이거는. 얘네 같은 경우에는. 좀 호환이 잘안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냥 이대로 누르는 게 제일 잘 눌립니다. 예, 슈퍼 스위트. 야, 아무튼 이것도 무거워요. 320g. 아, 무거워, 무거워. 자, 여기도 있네. 부스트, 미드 부스트, 이런 것들. 자, 우리 이거 소리 들어보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더이템의 성지화입니다. 네, 리뷰 도우미 김병호입니다. 예. 네. 주 강사님이고. 이거 할까요? 아니, 뭐, 원, 저거. 투, 쓰리, 포. 오케이, 예. 이거 하나 못 맞추겠네. 맨날 딱딱 맞으면 재미없게 좀 약간 차이가 있어야 돼. 아, 지금 우리가 아무 말 대잔치 하다가 지금 혼이 빠졌어요. 네, 아, 재밌네요. 아, 조틱! 예. 예. 우리 이 저번 주에 하얀색 했어요, 그쵸? 슈퍼 클린. 근데 얘도 같은 슈퍼이고요. 얘는 다른 슈퍼 거라고는 스윗. 다른 거랑은 슈퍼 스윗이라는 이름과 색깔. 빨간색. 그리고 좋아. 뒤에 있는 딥 스위치, 옆에 있는 딥 스위치도 똑같아요, 그쵸? 예. 네네네. 얘도 부스터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게 뭐가 다른지 전 시간과 좀 많이 고민을 하다가 슈퍼 클린을 을 장착해 놨어요. 여기 좀 여기다가 페달보드에다. 페달에다가 네. 그래서 좀 비교를 해서 들려드리려고. 네. 저번 시간에 보셨던 분은 슈퍼 클린에 대한 소리를 많이 들었고 얼만큼 부스팅되고 부스팅에 대한 역량이나 역가 그리고 사운드 그런 EQ 같은 것도 다 들어보셨을 텐데 우선적으로 얘랑 비교하기 전에 소리 먼저 들려드릴게요. 지금 9시 방향쯤에 나왔죠. 얘좀 많이 커지거든요. 좀 네네, 이 정도고 마샬을 해도 네, 이 정도고요. 지금 9시 방향이죠? 딱? 네네네, 9시 한 8시 59분 이런 예. 느낌이에요. 자, 그리고 드라이브를 좀 네, 많이 커진다, 이거. 엄청 많이 커져요. 네, 이 깜짝, 정도고요. 예. 그리고 얘 마샬도 그냥 건우가 뭐라 그럴 것 같은데? 괜찮아요, 건우? 네, 괜찮대요, 예. 괜찮대요. 네, 굉장히 역가가 크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예. 서킷도 똑같아요. 얘네 서킷이 JRC 4558 집적 회로를 사용할 예. 거예요. 그거 되게 유명한 회로죠? 예. 회로잖아요. 네, 하고 다 똑같은데 얘는 20dB. 플러스 20dB의 깨끗한 부스트, EQ 딥 스위치, 그리고 페달 내부에 바이패스 조절 가능한 그런 이게 그 버퍼랑, 예, 또 그것도 이다 있고. 다저 하얀 거랑 똑같아요. 예, 예. 근데 얘는 20dB이고요. 지금 똑같이 8시 59분에 네. 슈퍼 클린을 맞춰놨는데, 네. 얘는, 예. 자, 지금 자, 저 얘를 그러면 드라이브를 클린으로 끄시고, 예. 바꿔요. 슈퍼 클린은 12dB이에요. 얘는 20dB이고. 자, 그거에 대한 역과 차이를 좀 들려드릴게요. 슈퍼클린 갈게요. 이 정도. 네, 똑같이 9시 방향에다 맞춰놓고 네. 했는데, 진짜 한 8보다 좀더 나는 것 같아요. 한두배 정도 네네네네.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가 지금 그리고 그러네요. 이게 드라이브를 안 물렸으니까 뭐 순서는 상관없겠는데. 그러네요. 아, 그러네요.
그거 8dB 차이가 엄청나게 크네요. 그쵸, 데시벨이. 예, 근데 이거 뭐 구입하시려면 그 취향, 나는 좀 화끈한 걸 좋아해. 그러면 이거 스위트 사시고요. 네네네. 난 약간만 부스트 돼도 돼. 그럼 저거 슈퍼 클린 사시면 되겠네. 맞아요. 사실 데시벨이 20dB까지는 그렇게 우리가 차이가 나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어떨 때 필요가 해요? 그러니까 몰라가지고 이거를 개인 부스트로 쓰려면은 드라이버 앞쪽에다 설치해갖고 개인을 그렇죠. 더 먹게 하려면은 20dB이 아무래도 화끈하지 않을까. 그런데 근데 기타 제가 소리가 너무 많이 변하지 않을까요? 드라이버 앞쪽에 제가 쓰거든요. 예, 예. 근데 그렇게 되면은 예. 너무 커져요 역가가. 개인 부스트라고 쓰려고 썼는데 그래서 또 드라이브 뒤에 쓰면은 너무 커져요 소리가. 막 날라가 막 꽉꽉 막 이래. 그러니까 앞에다 쓰는 게 개인 부스트로 쓰면 맞는데 앞에다 쓰면 맞는데 맞는데 아 이거 20까지 필요할까요? 그러네, 그러네요. 20까지 그러니까 20까지는 안 필요할 수도 있어요. 예. 아 그리고 아 그래 개인 부스트로 쓸 땐 얘를 쓰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두 개를 다 사라고 이렇게 드라이브 넣고 여기다 넣고 그렇게 하고 그러네요. 그냥 디스토션을 하나 예. 어떻게 해도 모르겠다. 어쨌든 이거 되게 고민이 갑자기 저번 주만 해도 얘만 딱 봤을 때 와 되게 좋다 뭐 했다 했는데 얘가 나타나니까 되게 고민이 되네요. 고민이 되네요. 이건 그냥 취향인 것 같아요. 난 좀 빡센 게 좋다. 그렇지 그렇지. 네. 하고 이게 개인 부스트로 좀 더 역가가 확 나는 걸 원한다 라면 얘가 확실하고요. 네. 아니고 나는 그냥 일반적인 부스트 네, 일반적인 고장상. 뭐 클린 부스트를 원한다 했을 땐 얘를 원하면 되고 그쵸. 좀 얘는 드러나는 애고 얘네 좀 좀 일반적인 묻어나는 애고.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야 돼 내 생각에. 예, 저게 스위트이고 이게 슈퍼 클린 아니야? 예. 슈퍼 스위트, 슈퍼 클린이래. 잘못 만든 거 아니야? 슈퍼라는 말을 너무 남발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야? 노말 클린, 슈퍼 스위트 이렇게 하는 건 딱 될 텐데 그러니까. 슈퍼를 너무 많이 쓰셨어요. 예. 아 슈퍼가 예. 그냥 굉장히 고품질이라는 예, 얘기라고도 썼을 수도 있어요. 이게 엄청나다가 아니라 예, 그냥 고품질이다. 예, 좋은. 고품질 클린 부스터고. 예, 좋은 설탕? 설탕? 아 조미료. 아 조미료. 아 그럴 수도 있어요. 아 우리 너무 해몽. 예, 꿈보다 뭐 해몽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옆에 보시면요. 잠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여기 예, 하이컷, 미드컷 이것도 근데 역가가 좀 셀 것 같아. 그렇죠? 얘를 좀 줄인 다음에 자 너무, 하이컷 너무 커. 아유 제가 좀만 줄여도 줄여야 돼. 이제 하이컷 하이컷 확 줄여네요. 네. 네 그리고 하이 미드 부스트 예. 아 이제 이것도 세구나. 딥 예, 스위치도 예. 그렇지 세지 위상 자체가 되게 예. 세다니까요. 그래서 3번이 로우 미드 부스트 예. 아우. 그리고 4번이 베이스 부스트. 예. 자, 이 정도 위상 자체가 지금 얘는 다 세. 굉장히 존재감 예. 다 세요. 다 세. 존재감이 확실하네요. 와, 이거 한 줄평 준비해 예. 주시고요. 저도 시청자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자, 이 루나 자 루나스톤에서 이펙트 디스토션 1에 저희가 마지막에 다음 거 뭐야 퀴즈를 냈죠. 네. 다음 건 무슨 색일까요? 뭐 뭘까 이렇게 퀴즈를 냈었는데 맞춰주는 사람한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했었는데 레드 포즈 1을 예측을 한다고 했는데 진짜 다음 시간에 레드 포즈 1이에요. 와 했어요. 네 누구야? 이걸 어떻게 맞췄지? 누굴까요? 관계자 여러분 아닌가? 최 PD님입니다. 최 PD님이 햄버거 픽업이셨네. 야, 햄버거 픽업님이 맞추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그런 와. 그런 운을 이렇게 상품에다 쓰지 마시고 복권 같은 걸 사세요. 아 대박. 예, 진짜 신기하다. 아니 뭐 세워 나갈 데가 없는 우리가 뭐 이거를 야 우리 다음 거 뭐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지가 않잖아요. 세워 나갈 일은 많죠. 뭐 건우도 그래요? 있고 김병호도 있고 종자도 있고 많죠 많죠. 이게 그랬구나. 무슨 뭐 국가적 기밀도 아니고 아 근데 아니 군사 기밀도 아니고 아, 그렇죠. 우리가 그걸 일부러 말하고 다니지 않잖아요. 그렇죠. 되게 신기하네요. 네 그러면은 햄버거 픽업님한테 상품 드리도록 할게요. 상품 드리도록 할게요. 햄버거 불고기 버거 이거 하나 주면 안 되나? 아 그거 제 영향이 안 되네요. 비싸 비싸 야.
그 햄버거 먹어. 햄버거 그뭐 담배 피는 것보다 더 안 좋대요. 그 드시 마세요. 아, 그럼 건강상의 네, 이유로 건강상의 그냥 다른 선물 네.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햄버거 피검님 오 짱짱짱. 네. 생수 보내겠습니다. 생수. 아 건강에 좋게 물 2리터 드셔야 된대요. 네. 자 그러면 한 줄평 주시죠. 예, 포맨 말고 원더 우먼 말고 섞어서 슈퍼 우먼 드리겠습니다. 아, 자, 한 줄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스윗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슈퍼 스케어리 스윗. 스케어리 스윗. 예, 아우. 무섭도록 달콤한. 그렇죠, 그렇죠. 이게 그게 스윗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뭔가 스윗하면 그러니까 달다 못해 쓴 것 같아. 그치, 그치. 그치? 예. 너무 달아서 예. 쓴 거지. 우리 막 사카린 먹으면 쓰잖아요. 사카린을 먹어요? 그게 그래. 설탕이 아니라 사카린. 예. 오, 한재평. 어, 그거. 자 한재평 이거 정정해 주세요. 네, 자. 설탕이 아니라 사카린. 스케어리 스윗에서 명명명명 사카린. 슈퍼 사카린. 슈퍼 사카린. 네. 괜찮네요. 아, 자 한재평 너무 웃기네요. 네, 슈퍼 사카린으로 오늘 한재평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무서운 거 좋아하시는 분은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아유 그렇지. 네. 나는 존재감이 확실하게 무섭게 하겠다. 네. 그러면 뭐 쓸만한 것 같고. 얘도 18만. 네, 똑같은 거죠.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부스터 쓰시는 분들은 부스타가 좋겠... 뭡니까? 부스타. 부스타. 예. 부르스타라 그러나 뭐. 자 이거. 야, 이거 쓰시는 분들은 진짜 좋겠어요. 네. 요새 너무 많아. 좋은 부스터 너무 많아요. 맞아요. 오케이. 몇 대? 몇? 8.0. 8.0. 예. 아, 네. 좋습니다. 제가 이미 근데 슈퍼클린은 점수를 너무 많이 줬기 네. 때문에 이 정도 부스터는요 정말 역가 좋아하시고 확실한 사운드 메이킹에 부스팅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 추천합니다. 슈퍼 사카린. 예. 네. 자 그러면 저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멋진 기회와 함께 만나볼 텐데요. 네, 또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름이 너무 빨리 왔어요. 네, 건강 유의하시고 그만큼 감기 뭐 이런 편도 이런 거 유행이더라고요 요즘. 제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예. 이게 갑자기 또 에어컨 쐬고 그러시니까 밤낮으로 너무 추우니까요.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그럼 다음 주에 더 멋진 기회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